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실 자주 틀립니다. 틀렸기에 바로잡고 싶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벤치프레스에서 사용되는 바벨은 놀랍게도 일자죠. 사람은 일자인 바벨을 다소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팔꿈치를 굽힌 채 고정시키고 전환을 몸 안쪽으로 돌리는 프로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어깨 움직임 없이 진짜 많이 돌리면은 한 85도고 보통 대부분은 한 요 정도? 75도? 편하게 돌아가는 각도가 75도 정도예요. 근데 이러면은 일자인 바벨을 못 잡죠.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90도가 돼야 되는데 그 모자란 한 15도 정도를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돌면서 내회전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목과 팔꿈치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깨에서 뭔가 이렇게 비틀고 있을 외회전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외회전을 할 게 아니라 내회전을 해서 이걸 편하게 잡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립 설명을 할게요. 이걸 잘 들어야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자, 집중! 벤치프레스의 그립은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옆으로 쭉 벌려서 바벨을 손 아랫부분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때 손목을 절대 세울 필요가 없으며 편하게 바벨을 올려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우리 푸시업 할 때 손목 안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90도로 팔을 구부리고 팔을 몸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어깨의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바벨을 잡기 위해서는 어깨는 최소 5도에서 15도 정도의 내회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어깨는 통상 한 70도의 내회전 범위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사실 15도 정도는 어깨에게 전혀 무리가 가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몸통 옆으로 팔이 벌어지는 것을 외전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 외전이 70도 이상이 일어나면 어깨가 찝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리는 걸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푸시업 할 때 이렇게 푸시업 안 하죠? 약간 여기서 이렇게 하죠.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어깨에 적당한 내회전이 일어나야 손목, 팔꿈치, 어깨가 모두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걸림돌이 하나 발생하죠. 우리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있죠.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동작이 거의 없어서 현대인들은 내회전의 가동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될 뿐더러 범위가 뭐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직접적으로 내회전을 하는 운동을 꼽으라 하면 뭐 업라이트 로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업라이트 로우는 내회전을 많이 사용하기에 또 어깨가 아픈 운동으로 분류되어 잘 안 하죠. 그 이외에는 밴드로 뭐 회전하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사실 내회전이라는 동작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운동에 이 내회전이 없으니까 위험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두발 자전거 타보기 전에는 막 두발 자전거 엄청 위험해 보이지만 막상 두발 자전거를 타보면 두발 자전거가 사실 더 자연스럽죠. 그런 겁니다. 경험의 차이겠죠. 일반적으로 어깨의 내회전 테스트는 누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몸통 옆으로 팔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90도로 팔을 접은 다음에 이제 이 손이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걸 내회전이라고 해요. 통상 한 이렇게까지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서 손에 약간 이렇게 하면 닿을 덩말덩 이렇게 닿는 게 보통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범위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벤치프레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벤치프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15도 정도는 나와야 하고 안전마진으로 한 30도 이상은 나와야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수업해보면은 이게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해당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는 스트레칭의 원리 영상과 그 영상을 응용한 상체 스트레칭 편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어깨가 내회전이 잘 되는 분들은 밴드로 업라이트로 자세를 만든 다음 회전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전, 그 다음에 회전. 내려올 때 이 텐션을 스트레칭을 받는 거예요. 스트레칭감을 쭉 느끼면서 최대한 많이 내려와주고 회전, 회전, 회전. 한 3세트 20개 정도 해주시면 어깨의 내회전이 활성화가 되면서 벤치프레스를 해도 어깨가 안 아픈 충분히 긴 범위까지 내회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에서 사용되는 그 조금의 내회전은 안 아프게 될 겁니다.
벤치프레스는 누가 뭐래도 가슴 운동이죠. 가슴이 주동근입니다. 주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라는 뜻이죠. 벤치프레스에서 가슴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벤치프레스는 역학적으로 두 가지 모멘텀이 생성됩니다. 어깨로부터 바벨까지의 거리, 거리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손으로부터 가슴 중앙까지의 거리, 거리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모멘텀 중 전자 A는 프론트 레이즈 같은 어깨의 개입을 요구하고 후자 B는 덤벨 플라이 같은 가슴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는 전자 A를 줄이고 후자 B를 늘리는 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해야지만 가슴의 개입도는 올라가고 어깨의 개입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깨에 내회전이 필요한 겁니다. 내회전 이런 용어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바벨을 잘 잡았다면 팔꿈치로 과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바벨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모션은 손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덤벨 플라이 모션과 똑같죠. 이렇게 하면 거리 B가 증가되어 가슴의 개입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외회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팔꿈치가 안으로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깨로부터 바벨의 거리인 A가 멀어지게 되면서 어깨의 개입도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벤치프레스는 헬스장에서 하는 팩덱 플라이 모션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바벨 때문에 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뿐이죠.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졌다 안으로 모이는 동작, 팩덱 플라이 할 때 여러분 외회전, 내회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죠? 그냥 팔꿈치가 벌어지게 내리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올바른 바벨의 그립법과 적당한 어깨의 내회전 가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무밴드를 하나 가져와서 일자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옆으로 벌리는 연습을 2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 느낌을 그대로 바벨을 잡고 한번 벌려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가슴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립도 항상 잡던 대로 말고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편한 위치가 분명 있을 거예요. 꼭 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을 적당한 너비로 잡습니다. 이때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벌려서 잡는데 팔꿈치를 돌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손 위에 바벨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바벨을 랙에서 가져온 뒤 밴드를 벌린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바벨을 가슴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가 70도 이상 외전이 되지 않도록 너무 팔을 벌리지 않고 젖꼭지 부근 정도로 바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는 살짝 내회전된 상태, 그리고 어깨와 바벨 사이 거리 A는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 그로 인해서 손과 가슴의 거리 B가 충분히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2010년에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와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가 엄연히 나눠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그 경계가 사실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벤치프레스라는 종목은 결국 누가 가슴을 잘 쓰느냐의 운동이기에 두 운동 방식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였습니다. 다만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은 더 유리하게 들기 위해서 그립을 넓히고 아치를 더 만들어서 가동 범위를 줄여 나갔고 반면 보디빌딩은 더 불리하게 들기 위해서 아치를 많이 만들지 않고 그립도 많이 넓히지 않을 뿐이죠. 저도 벤치프레스를 처음 배울 때 외회전을 해야 한다고 배워서 그 프레임에 오래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늘 의심하고 깨부수려고 노력하며 공부를 해왔고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들을 요즘 가장 힘이 센 보디빌더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파워리프터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외회전을 하고도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죠. 꼭 내회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외회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를 하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내회전의 가동 범위를 확보한 내회전 벤치프레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